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내부 전쟁 신기 특성 관련해서 프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 관련해서는 제가 총세 번에 걸쳐서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세번 중에 오늘은 공룡 특성 관련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신기 특성, 그 다음 마지막은 영웅 특성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공룡 특성은 그냥 내부 전쟁 거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 크게 변경된 거 없다. 아마 용군단 때 지금 현재 찍고 있는 특성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된다. 네,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요 엑셀 파일은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한테는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메일로 요청하시면 요 파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변경점, 공통 특성의 변경점은 한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네요. 일단 상급 심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상급 심판을 때리면 보호막이 생겼잖아요. 본인한테 거는. 근데 이게 이번에 중첩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버프죠. 버프. 버프. 더군다나 이 신성 특성의 이 태양샘 계화. 신성 특성의 이 태양샘 계화까지. 태양샘 계화를 찍으면 상급 심판 효과가 50% 증가하잖아요. 참고로 상급 심판은 이거. 그래서 태양샘 계까지 찍으면 상급 심판 효과가 50% 증가하니까 본인한테 걸리는 보호막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 좋다. 아, 참고로 이거 태양샘 계야 원래는 이게 그 태양샘 계야를 찍으면 성빛을 세 번을 하게 되면 그 신성한 힘이 한개 생기는 거였는데, 태양샘 계야를 찍었을 때 이번에 그 내부 전쟁에는 성스러운 빛 치유량 50%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축성된 판금. 네, 축성된 판금이 이거죠. 이거 축성된 판금, 요 특성하고 축성된 판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방어도 12%, 체력 6%였고 강력의 피가 6% 감소였는데 이번에 내부 전장에서는 강력의 피가 3% 감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너프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신성한 복수의 오라. 신성한 복수의 오라가 요 위치에 있었던 건데, 요게 그냥 단순히 성전세 오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신성한 복수의 오라는 응보의 오라가 있었고, 성전세 오라 두 가지가 효과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신성한 복수의 오라가 삭제가 되고, 단순히 성전세 오라 한 개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거 속도 20%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희생의 축복. 희생의 축복이 기존에 2분 쿨타임이었는데, 1.8분 쿨타임으로 살짝 버프가 됐고요. 자, 정의의 희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쉽죠. 기존에 요 특성을 찍으면 이제 희생 축복 재사용 대기 시간 60초 감소라서 이 희생의 축복을 1분마다 쓸수 있었는데, 요게 15초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쿨타임이 살짝 줄어들고, 대신 정의의 희생 감소 시간을 그래서 완전 네, 너프가 됐죠. 이건 사실 아래 이건 사실 진짜 아쉬운 특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우리가 이 메아리 치는 축복이랑 이 희생의 축복 두 가지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정의의 희생 즉 희생의 축복 쿨타임을 줄여주는 특성이 이제 너프가 되어서 살짝 좀 아쉬운. 자, 그 다음에 성전사 유해. 기존에 성전사 유해라는 스킬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성전사 일격이라든지 비난, 자동 공격 사정거리가 3m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성전사 일격 사용할 때 생명력 2% 회복이었는데, 요 스킬 자체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아쉽죠? 사실 이 생명력 2% 회복, 요거보다는 이거 3m 증가. 네, 이게 굉장히 쏠쏠했는데, 네. 요게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특성 말고는 크게 변경된 게 없어요. 용군단이랑 내부 전쟁이랑 크게 변경된 게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내부 전쟁의 도르노갈이라는 대도시 지역인데 제가 한번 특성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자, 신의 축복, 자유의 축복, 당연히 찍혀 자동으로 찍혀 있고 천벌의 망치 찍고. 정화연마 당연히 찍고 왕관 찍고 참고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특성은 세기 기준입니다. 세기 기준
근데 뭐 성전석으로 굳이 찍을 필요 없고요. 악령 퇴치도 뭐 던전에 따라서 찍을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안 찍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심판의 주먹 굳이 찍을 필요 없고 천상의 군마도 굳이 찍을 필요 아 천상의 군마 찍어야죠. 천상의 군마 찍고 그 다음에 상급 심판 찍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법 문부 심판 찍고 기병 찍고 그 다음에 차단 찍고요. 신성한 아이기스 당연히 2포인트 그다음 날개 찍어주고 정당한 심판 공격력이 10% 증가인데 이거는 얘기 이쪽 응징의 성전사를 찍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데 굳이 지금은 일단 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처벌도 굳이 안 찍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메아리는 치는 축복 당연히 찍어주고요. 세기라면 그 다음에 희생의 축복 찍어주고 이번에 너프가 된 축성된 방금 2포인트 찍어주고 보호의 축복 찍어주고요. 그리고 잔상 찍어주고 그리고 정의의 희생 15초 감소. 근데 이게 살짝 좀 아쉽긴 해. 이걸 찍지 말고 사실 이거 정당화도 굳이 응징의 성전사를 찍지 않아도 이 심판 공격력이 10% 증가잖아요. 신기 같은 경우는 가장 센 가장 데미지가 센 게 심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희생의 축복에 이 정의의 희생이라는 특성이 너프가 돼서 굳이 찍어야 되나?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일단 찍어볼게요. 네, 사실 15초 감소라서 좀 아쉽긴 해. 자, 그 다음에 불길의 정신력 찍어주고 뭐 보호의 축복 쿨감 감소는 안 찍어줘도 되고 자, 여기서 어쨌든 이쪽에서 포인트를 줘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빛의 손길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 업타임이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는데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안 찍고 사실 뭐 정당화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정당화 안 찍고 황금빛 길 찍어도 되고요. 일단은 요거 빛의 손길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신념의 힘 요거 필수죠. 세기에서는 힘의 문장 필수 신성한 목적 필수 기만함의 문장 가속 때문에 필수. 자 이렇게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스킬이 없어서 이 성전사의 유해라는 스킬이 사라져서 지금 이렇게 살짝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만함의 문장이 심판 쿨타임도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면 굳이 비사 손길 찍지 말고 정당을 찍어볼까? 네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항공과 연을 찍어주고 천상의 동 찍어주고 질서의 문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천상의 공명 이렇게 찍어주면 이쪽 공통 특성은 완성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정당화를 빼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빛의 손길을 빼고 황금빛길을 가거나 아니면 정의 희생을 빼고 뭐 정당화 여기 황금빛길과 정당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황금빛길을 빼고 빛의 손길을 가거나 아니면 빛의 손길을 빼고 이렇게 가 희생의 축복 15초 쿨감 정의 희생 특성을 찍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용군단이랑 크게 변동된 건 없죠. 변동된 건 없죠. 이쪽 공룡 특성은 이렇게 조금 뭐 우리가 선택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신기 특성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스킬 변경점이 있어요. 일단 성스러운 빛 시전 시간이 2.5초에서 2초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성스러운 빛 시전 시간이 2.5초로 감소. 네. 버프 됐죠? 성빛이 시전 시간. 근데 태양생 계약 특성으로 성빛이 치유량이 또 50% 증가야. 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 성스러운 빛을 밀어주는 것 같아. 이번 시즌. 그 다음에 빛의 봉화로 전이되는 치유량이 25% 15% 감소. 이거는 살짝 좀 많이 아쉬워요. 진짜 많이 아쉬운. 그 다음에 영광에서야 치유량이 25% 증가. 이거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성빛이랑 영광에서약을 많이 써라고 하는 것 같아. 많이 쓰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이건 안 적었지만 여명 스킬 삭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명 스킬 삭제. 여명 스킬 삭제. 여명 스킬 우리가 잘 썼었죠. 여기 이쪽에 있는 여명 스킬 잘 썼던 스킬인데 삭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공통 특성 관련해서 한번 프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내부 전장에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진 않아서 아마 이 스킬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혹시나 내부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신기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공통특성 관련해서 프리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 2편은 이렇게 신성특성 관련해서 이쪽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쪽 특성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쪽 신성 특성 관련해서 또 프리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슬러시 잘 가. 즐거웠습니다. 자,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봬요. 자,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